얘를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다. 여기서는 핫산이 생각보다 괜찮은 딜러예요. 왜냐면 얘는 이물 추가 데미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이물이거든요. 핫산아! 아, 쟤 진짜 폭격 이게 안 돼? 아, 진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자기 힐할 땐 잘하네. 와, 하몰록. 아, 명중 진짜. 그 와중에 또 겁나 잘 피해요, 저런 것도. 대단해. 야, 2일하고 1짜리 출혈이 3톤이야. 그럼 마이너스 1. 손해다. 어? 어이, 깜짝이야. 0일 출혈 나오는 줄 알았네. 이렇게 합시다. 자, 드디어 마귀 할머니다. 첫 보스다, 첫 보스. 보스는 항상 제일 먼 곳에 있거든요. 왼쪽 끝에 저 방이나 아니면 왼쪽에서 위쪽에 있는 방. 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스트레스만 터지지 마라, 얘들아. 아, 깜짝깜짝 놀래요, 가끔. 니값 하네. 아이고, 이건 예상 못했는데. 어, 회피했어. 그렇지. 얘를 여기 뒤로 둬야겠어요. 왜냐면은 반격을 한 번은 써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 있으면 반격을 못 써요. 어? 아이고, 고마워라. 이제 슬슬 거미도 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잘 뜨네. 야영을 한번 하고 갈게요. 감시견 필요하고 총기 돈질 창날갈기 들어가자. 아이고, 쭈그렁 마귀 할머니가 진짜. 나 첫타부터 치명타 좋아요. 아, 이건 안 좋아요. 스트레스 줄 것 같은데. 너무 좋네. 반격. 미안, 출혈기를 일단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생각보다 연거리 사격으로 잡으면 되잖아. 락하네. 일단 보호를 하겠습니다. 잘 가? 야, 첫 판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쉽네. 터치하기. 아, 클라우드 데려가야겠다. 그나마 힐러 비슷한 애가 얘인데. 이렇게 가야겠다 그냥.
시작부터 빡세네. 제일 밑으로 그냥 내려가면 되겠네요. 명중을 올리긴 해야 되는데. 명중 올리고 밤시간이 제일 낫겠다. 일단 반격 말고 일단 출혈만 넣어두자. 그냥 반격 넣어서 그랬네. 진격으로 앞으로 나오고 아이쿠 보호하자. 생각보다 좀 어려워지는데? 아이고 조련사 죽어요. 축출로 저거 시체는 다 없애야 돼요. 아이고 매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한 대만 때리면 되겠다. 한 대만 더. 오 안돼. 말하는 거 봐. 와. 죽어라. 어.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올라왔네. 아니 근데 이거 빌리 해링턴 채찍질 받고 매우 강력한 상태라고 돼있는거 왜 이렇게 대체 뭘 하고 왔길래 피해가 플러스 20%나 됐어? 양성하는 이었죠? 아 근데 선조의 코드 주저거 별론데. 잡으러 가긴 해야지. 그래도 얘 데려가고 플라우드 이렇게 갖고 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의사양반 신비의 숲사 안 믿어요. 그래갖고 다 자일기 있는 애들도 들고 가잖아요. 그럼 되겠다. 자, 가봅시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뭐 시작부터 함정을 밟고 야영 한번 하고 갑시다. 그래도 식량도 많겠다. 스트레스를 낮출 겸 만찬으로 하고 하고 감시견 하나 하고 신사숙고. 이거 필요해요. 신사숙고가 있어야 돼. 날갈기 신형타 올리고 얘가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얘한테 스트레스 강화를 좀 해줍시다. 오케이 안 오케이. 문 시작하자마자 바로 함정을 밟고 그래. 아이고 예언자다. 예언. 아이고 입냄새. 얘는 복수를 써줘갖고 피해량을 올리고 얘한테 걸게요. 아 회피를 안해 왜. 아이고 스트레스. 진짜 기절이. 11일 먹지. 대간식 먹고 예언자 공격. 의사양반. 우와 뭐야 의사양반 대체. 조련사를 어떻게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 빨리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
그렇지. 얘를 없앴으니까 트럴 기술을 이제 야만이 넣을 수가 있겠죠. 별로 좋진 않은데 지금 상황이. 의사형반. 와, 너무 좋다. 이게 의사형반인지. 여러분 이거 혈월이 맞습니다. 영일 트럴이면 바로 역적되는 거예요. 유혈사태 한번 해주고. 아, 5힐 5힐 출혈 플러스 2힐이네 그냥. 네, 핫산이 그렇지. 가르기? 와, 25딜. 미쳤다. 와, 야만이 찢어낼 뻔했네 지금. 그래도 이겼다. 균형의 다리 흡혈 충동 출혈 긴장 증. 아, 하도 출혈을 많이 시켜갖고 이제 출혈하면 긴장이 되는구나 니가.